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인형 자체가 너무 말랐어요. 그리고 얼굴이 하얘요, 막. 그리고 왜 이렇게 옷들이 야한지. 그렇지 않나요, 인형? 그러니까 미디어도 그렇지만 인형도 그런 걸 갖고 놀거든요. 이건 장애인 인형이거든요. 혹시 보신 적은 있으세요? 아, 그림도 처음인가요? 근데 외국은 장애인 인형을 어린 집에부터 갖고 있으면서 장애인하고 친구 사귀는 법을 알아요. 인권 침해 안 하도록. 그러니까 이걸 갖고 논 거와 안 갖고 논 거와. 그렇지 않나요, 인형? 그래서 제가 인형 하나 실제로 갖고 온 거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볼 때 어때요? 인종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여기 흑인 있잖아요. 백인 인형만 봤잖아요, 우리나라는. 흑인 인형 있어요. 여자인데 흑인이고요. 얘는 백인 남자인데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너무 놀랬고요. 또 하나, 이 인형은 좀 독특해요. 뭐가 독특할까요? 얘는요, 성기가 있어요. 생식기가 달린 인형이에요. 와, 주로 인형 다 생략하잖아요. 없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보여드리려고요. 그래서 얘한테 허락받을게요, 인형이지만. 벗겨도 되겠니? 민망하면 민망하도 얘기해. 이렇게 하니까 뭐 입고 있어요? 와, 팬티도 입고 있어요. 그러면 팬티도 벗겨도 되겠니?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? 확 벗겨요, 안 벗겨요? 안 되죠. 이렇게 해야 돼요. 아이들 가르칠 때 엄마나 아빠나 옷 좀 빨리 갈아입혀, 유치원 가야 돼, 훅 벗기고. 그냥 벗기면 안 돼요.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, 바지 벗길까, 네가 벗을래. 그래서 이게 일상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. 팬티, 속옷 벗겨볼게요. 쭉 벗겼어요. 어때요? 와. 보이나요? 와. 생식기가 있는 인형이고요. 하나 더 인형 있는데요. 딱 보시면 어때요? 무슨 인형이에요? 풍채가 좋은. 풍채가 좋죠. 그러니까 뭘까요? 얘는 임신한 여성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배를 보시면 좀 유난히 배가 커요. 그럼 여러분, 아이를 낳을 때 뭐부터 나온다고 들었어요? 머리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. 이렇게. 이야, 신기하다. 아기가 머리가 나와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이렇게.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? 그럼 팔 나오죠? 또 이렇게 팔 나오고요. 니네들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야. 뭐가 또 보여요? 탯줄도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그러면 뭘까요? 그럼 이게 태반이에요. 대박. 태반 어떻게 해요? 배꼽이 생겨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똑 잘라. 그럼 이렇게 똑 잘라져요. 그래서 너가 배꼽이 생겨서 태어난 거야. 엄마랑 연결된 거라고. 너무 다들 처음 봐요? 여러분, 성교육 배우셨다며요?